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10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경마 예상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8월 둘째 주 오늘 금요일 올 제주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유튜브 조철 스타일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금요 경마 올 제주 아주 조철이 판때기를 싹 잡아 뜯었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3, 4, 5, 6, 7 7개 경주 연장으로 퍼펙트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9경주, 12경주까지 잡아내면서 1, 2, 3, 4, 5, 6, 7, 9, 12. 자, 오늘 총 14개 경주 중에 9개 경주를 싹 실어 담았습니다. 그 중에 A급 한 방, 메인 두 방, 상한가 약속드린 대로 시원시원해 갖다 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오늘 뭐 적중 결과가 오늘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한방 한방 멋지게들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1경주부터 놈들 다 대가리로 봤던 1번마 오령을 완전히 꺾어냈죠. 꺾어내고 대가리 꺾고 2번 신왕검이 5번 두정각 2번 5번 5번 2번 복승식 17.7배 쌍승식은 75.7배가 나왔습니다. 1번 대가리 오령을 꺾었기 때문에 1경주부터 시원하게 중배당 갖다 때려 먹었고, 자, 2경주에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단통에 3복승 돌돌말인데 요거 아쉽게 3복이 걸렸어요. 1, 3차 걸리면서 3복승 7배. 그 다음에 3경주에 뭐 6번 7번 힐링파티의 아라강자 완짱으로 또 갖다 때려 먹었죠. 4.6배 한방으로. 거기에 9번마 역작 3복승이 11.3배 짭짤하게 나왔고, 4경주는 또 단통이었습니다. 6번 1번 1번 6번 복승식 2배 단통. 거기다가 5경주 바로 또 한방 찍어 먹었죠. 6번마 정면승부는 대가리다. 자, 3번마 참보배 1번마 가온걸 같은 게 많이 팔렸어요. 7번마 한라꿈도 그렇고. 자, 1번마 가온걸 꺾어내고 6번 3번 한방으로 또 2.9배 완짱 때려 먹었죠. 자, 그 다음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시원하게 또 한방 꽂아 먹었죠. 3번마 소문대로 놓고 제가 한방 찍어 먹는다 그랬죠. 딴 놈들 바람 열심히 불었습니다. 1번마 우진용사 역시 제가 어제 조철의 진검다리 UCC에서 1번마 우진용사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대끼리. 자, 6번마 왕돌이었죠. 3번 6번 3.8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시원하게 갖다 또 지져 먹었습니다. 자, 다음에 7경주 1, 2, 3, 4, 5, 6, 7 연짱이었죠. 1번마 대사수 2번마 갈색비마 3번마 청초 이런 애들 대가리 팔릴 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1번 대사수가 대가리 팔렸습니다. 거기에 2번 갈색비마가 팔렸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5번만 남단 여제를 놓고 때리자 아예 쌍복식 대가리 놓고 5번 1번 22.4배 중배당으로 또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 자, 9경주 오늘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예측권 20장 약속드렸던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8경주를 메인으로 예고를 드렸다가 배당판이 좀 수상하다 배팅 강조 내리자 여지없이 터졌죠. 그래놓고 9경주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갔습니다. 2번마 쾌속 진행 뭐 8번마 긍정맨 대가리 팔렸죠. 역시나 9번마 교우귀신 이런거 제가 어제 요 유튜브 방송 UCC에서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죠. 8번마 긍정맨이 대가리 팔리는데 불안한 인기마다 역시나 꺾어져 나갔죠. 자, 우리 대가리 5번마 특기생이었습니다. 특기생 10번마 생각대로 10번 5번 5번 10번
쌍승식은 뭐 한 18배가 나왔고 복승식 6.4배 시원하게 미치권 20장 메인승부 한방 짭짤하게 완장으로 찍어 먹었고, 더군다나 요번 경주에는 메인승부에 또 3복승이 50배짜리 하나 붙었죠. 4번마 금촌대보 백판짜리 5번 10번 4번 붙어오면서 46.9배 3복승도 한 50배 짭짤하게 서비스로 갖다 붙여 먹었어요. 구경주 조철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상한가 때려 먹었죠. 5번 10번 12장 깔끔하게 발랐습니다. 거기에 5번 10번 4번 3복승 5만원까지 뭐 거의 한 800 900 정도 됐습니다. 구경주 메인 한방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고, 자 12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이죠. 오늘 메인 두 개 때렸는데 두 개 다 시원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었어요. 12경주의 메인 또 한 번 상한가 때려 먹었죠. 1번 광화의 명성, 5번 신흥 명성, 명성 시리즈 두 마리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12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10번마 활용특급 불안한 인기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번마 신흥 명성이 현장에선 바람이 좀 불었는데 역시나 조철의 메인승부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붑니다. 인기순위가 4위였는데 5번 1번 1번 5번 7.8배 메인 한방 복승식 4배 예측권 20장 또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넣었죠. 두번째 상한가 멋지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오늘 뭐 제주경마가 싹쓸이 제주경마 초토화를 시켜놨는데, 자 오늘 우리 조철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이 조철한테 뭐 감사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들 드셨다고 기분 좋게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조철도 기분이 좋고, 경마라는 게 항상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맞을 때 야물게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고배당만 노리는 친구들은 아마 개털이 됐을 겁니다.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저배당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배당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판때기를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배당이 터지는 판에서는 고배당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저배당 판때기에서는 구멍줄을 압축해서 때려야 되는 그런 경마를 해야 돈을 따는 거죠. 아무튼 오늘 조철의 경마 팬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승부를 하신 거 축하드리고, 뭐 오늘 또 좀 맞았다고 껄떡껄떡대고 내일 토요 경마 우쭐대고 또 건방 떨면 안 되겠죠. 조철은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항구를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금요경마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믿고 때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자 네, 예상에 앞서서 또 한 가지만 진짜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조철의 그 이 ARS나 SMS 1877-1135 060으로 신청하시는 그 문자는 상관이 없는데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이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너무 늦게 1경주 시작하기 뭐 한 30분 전부터는 진짜 정신이 없어요. 우리 운영자가 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이 유튜브 방송 끝나고 어차피 내일 토요경마 하실 거면 바로 하루 전에 입금해 놓으셔도 됩니다.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 남겨주시고, 어제도요 한 분이 또 딱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 딱 그 입금해 놓고 성함을 안 써셔 놓으세요. 성함을 안 써주셔가지고 딱 한 분 조형근님이라고 혹시 이 방송 보시면 내일 조철한테 문자를 주세요. 조형근님 이분은 돈만 그냥 입금을 해놓으시고 전화번호를 안 주셔가지고 입금자 성함을 안 주셔가지고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조영근님 조철한테 문자 주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조철의 이 문자 신청하실 때 계좌 입금으로 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하셔도 되고, 최하 경주 전 몇 시간 전에는 좀, 이제 특히 야간 경마기 때문에 시간 많잖아요. 거기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더 바쁩니다. 10시 45분에 경주래서 적어도 경주 시작 전 한두 시간 전까지는 다 입금을 좀 하고 조철 핸드폰에 꼭 입금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왜 문자로 남겨주시냐고 부탁을 드리냐면,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조철의 핸드폰 저희 운영자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자가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명이인이 많이 계세요.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입금을 했는데 홍길동이 두 분 세 분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신 입금자 번호를 본인 핸드폰으로 저한테 문자를 꼭 좀 남겨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현장 ARS 전경주가 나온다. 접속을 했는데 전경주가 나오는데 결제가 더블로 되는 거 아니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철의 ARS 예상은요, 접속한 다음에 50초까지는 과금이 안 됩니다. 50초 동안 지난 경주 들고 계실 일 없죠. 50초 전에는 과금이 안 되니까 끊고 나서 다시 접속하시면 아마 해당 경주가 나올 거고, 절대 과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급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조철의 현장 예상,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철의 현장 예상은 2분을 안 넘깁니다. 깔끔하고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1분 30초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데, 마감 한 8분 전, 9분 전 요 정도에 접속하셔갖고 ARS 들으셔도 1, 2분이면 딱 끝나니까 구매 창구에 서가지고 들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8분 전, 9분 전에 접속해 달라는 부탁 말씀하고요. 혹시 이전 경주가 나와도 끊고 다시 접속하시면 해당 경주 나옵니다. 결제 두 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오늘 뭐 이거저거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자 이게 예상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우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이 진검다리 예상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데, 아직도 조철의 그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시청자분들 대비해서 구독자 구독을 아직 안 해놓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 방송 한번 보실 때마다 그냥 좋아요 한 방씩 그냥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기도 좋고 조철도 힘나고. 구독 좋아요 거기다가 알람까지 같이 해주시면 조철이 방송이 올라가면 바로 알람까지 울립니다. 아무튼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앞에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또 여러분들과 한골 앞두고 때리러 가야죠. 금요일날 싹쓸이 했는데 토요경마도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8, 10, 11 2, 4, 8, 10, 11 그 다음에 제주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중후반부입니다. 8경주, 10경주, 마지막 11경주 8, 10, 11 그 다음에 제주는 6경주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경마를 이기려면 이 A급 추천경주하고 특히 메인승부하고 여기서 적중이 나와줘야 되고 적중도 한방으로 때려 먹어야 이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오늘 금요경마는 잘 맞아떨어졌었는데, 자 오늘 토요경마도 역시나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경주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첫 승부 포문을 또 잘 열어야죠. 자, 오늘 승부처는요, 전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힙니다. 적중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제가 제주 경마도 그랬죠. 초중반까지는 전부 저배당 흐름이다. 역시나 쭉 10배 아래짜리 배당 많이 나왔죠. 이게 경마의 흐름입니다. 우리 예상가들이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이 흐름을 전개를 잘 따져봐야죠.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적중 비적중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판때기가 축마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냐, 아니면 축이 없는 불안한 그런 혼전 경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철의 유튜브 그리고 진검다리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때기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게 조철의 진검다리 방송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이경주 외곽에 11번만 수호죠. 수호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빅토르 기수 발빠른마 필이 안쪽에 마뉴엘 기수 같은 3번마 미사일 캔디가 조금 투닥되는데, 자, 외곽에서 밀고 선행 나갈 것으로 봅니다. 빅토르 기수 뭐 선행 못 가면 외곽 2번매 바로 붙여갖고 2번매 선입으로도 가능해 보이고, 야, 직전 경주 대비 상당히 걸음이 호전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11번마 수호 놓고 때리는 대가리 인정을 해드리고, 자,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2번마 초록마부터 해갖고 3번 미사일 캔디, 4번 윈드리버, 거기 8번 킹 오브 이글, 9번 엑스블레이드, 10번 천지폭풍까지인데, 자, 이번 승부 포인트는요, 11번 수호 놓고 찍어먹기 한방인데, 자, 4번마 윈드리버, 4번마 윈드리버 아마 이놈이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뒤로 받쳐만 놓습니다. 본전만 받쳐놔요. 이 윈드리버가 직전 경주 승군전에 상대가 좀 세긴 했습니다만은 마필도 좀 이 조막댕이 만에 외소하고, 더더군다나 경주거리도 또 1300으로 늘어났고, 직전 대비 뭐 1km 부담 중량 좀 늘어났고, 뭐 선취입 전개 다른 놈들이 앞에서 못 버티면 샤버마 윈드리버가 때리고 올라와서 대끼리로 끝나겠지만, 자, 이번 경주 11번 수호가 앞선을 정리를 하고요, 4번마 윈드리버가 날라오기 전에 앞선에서 끝나는 한놈 한방으로 갖다 때립니다. 짭짤한 중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대끼리 팔리는 4번마 윈드리버를 받쳐만 놓고 시원하게 짭짤한 한방,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 한방 찍어먹기 싫어가는 첫 번째 승부 경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승부처가 전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또 단통으로 한방 두 놈 땡땡 종칠 때까지 한방 때리겠습니다. 온리 단통. 예, 5군 1000m 단거리입니다. 7번마 정상스타, 요즘 김동수가 좀 끼부등한데, 자, 이마필은 동수하고 직전 경주 사대를 맞춰봤죠. 뭐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500다마 넘는 체격 좋은 마필이죠. 현장에서 이마필은 좀 살이 찌는 것보다 살이 좀 빠져갖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고, 마이너스로 좀 살 빼고 나오는 게 더 좋겠다. 아무튼 최근 조시 올라있고 근성있고, 뭐 이 정도 판때기면 외곽이지만 선행 선입 다 좋습니다. 선행 갈고 나가서 한 바퀴 때리는 그림이고, 뭐 안쪽에 2번마 위너 크라운 같은 게 선행 가면 곱게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겠습니다. 자, 7번마 정상스타 대가리로 놓고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입니다. 자, 요거 뒤에 두 마리 땡땡 뛰고 있죠. 7번 정상스타 놓고 1번 활용도 재검 잘 받고 나왔습니다. 외곽 빠가 식기만 안 하면 흥부라 때릴 수 있는 놈이고, 2번마 위너 크라운이 직전에 넘들 덜덜하게 되니 안 되니 할 때 우리는 한방 맞곤으로 때려 먹었던 놈, 다비드 기수
다시 한번 선행 나가면 할 말 없고, 5번 로얄셀롬도 선행력 있는 마필이죠. 6번 마탄생도 그렇고. 자, 2번, 5번, 6번 중에 선행 가서 한 마리 꽂느냐, 아니면 1번만 활용이 때리고 올라와서 갖다 붙이느냐. 자, 요거 네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7번만 정상 스타 놓고 1번, 2번, 5번, 6번. 단통입니다, 단통. 종 칠 때까지 깔끔하게 메이드 단통. 쌍복, 삼복, 삼창까지 단통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테니까. 자, 2경주 먹은 거 가지고 4경주에 엎어가지고 쌍복 단통으로, 자, 4경주 시원하게 연장으로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메인 승부로 넘어가는데, 8경주, 10경주, 11경주 뭐 중간의 경주들도 별로 어렵질 않습니다. 승부처는 아니더라도 뭐 5, 6, 7 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 분명히 날라갈 걸 자신하고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2경주, 4경주에 분명히 한구라 찍어 먹었을 거고, 자, 이번 8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 자, 이현종의 4번마 명왕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동진 기술에도 한방 때리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앞에 가는 그림도 아니고 데뷔전에서는 앞에 갔었고, 직전에는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힘이 분명히 차오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현종이 부담 중량은 2kg가 늘었지만, 마필몰이 뭐 현종이 차세대 에이스감이죠. 문세영이 대를 이을 이현종이 말 잘 탑니다. 18조 박대웅 마방에서 현종이한테 남겨줬는데, 4번마 명왕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후착에다 어디에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자, 8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그냥 딱 조철이 한방한테 또 걸렸습니다. 조철 눈깔에. 자, 5번마 벨리퀸부터 해갖고요, 6번 금빛 열정, 7번 드래곤보트, 8번 로열고스트, 10번 해왕, 외곽에 12번 운지영웅까지 한 6, 7마리가 왔다갔다 이놈 저놈 다 팔리는데, 필요없는 빨갱이 싹 꺾고 갑니다. 조철의 주특기 필요없는 인기마 싹 꺾고. 자, 4번마 명왕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무조건 이거 상한가 한방 걸렸습니다. 벤치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4번마 명왕은 대가리 인정이고,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 현장에서 조철이 싹 날려드릴 테니까요. 자, 8경주 조철 믿고 한 배 타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또 상한가 한방 때리는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4번마 명왕 대가리고 불안한 인기마 싹 정리하고 야무지게 한방 시원하게 메인 한방 때릴 테니까. 자, 4번마 명왕 놓고 상한가 한방 간다 예고 드리면서,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착 한방인데요. 자, 임기현이가 기승을 한 4번만 문학타이거죠. 자, 3군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자, 3군이라도 상금이 4275만원입니다 한 4300만원 돈 내는데, 자, 아낄 이유 없습니다. 바로 옆에 5번만 멀러기수의 황홀한 질주, 요놈이 갖다 비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뭐 4번만 문학타이거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최근 끈끈하게 뭐 2착, 2착, 3착, 1착 뭔가 한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는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안쪽 게이트 들어가 있고요. 뭐 5번마 황홀한 질주가 비비면 갖다 남겨주고, 임기현이가 2반매에서 따라가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임기현이가 이거 선행을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임기현이는 뭐 싸우고 이런 기수가 아니죠. 하지만 선행이 승부 걸렸을 때는 좀 야무지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지가 따라간다고 일부러 쓱 출발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잡고 가면은 막말로 이거 엑시되는 수가 있어요. 임기현이가 꼭 이런 방송 보면
정신 좀 차려야죠. 그런 거는 경마 팬들 생각해야죠. 선행 나갈 수 있는 건 선행을 나가줘야죠. 그게 경마고. 4번마 문학타이거. 자, 쌍복 대가리 넣고 한방 갖다 찍어 먹습니다. 1번 몬테비디오부터 3번 플라잉보스, 5번 황홀한 집주, 6번 와일드파이트, 7번 솔파랑인데요. 자, 이번 경주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가 6번 와일드파이트에 7번 솔파랑인데 6번 7번 중에 한 마리는 조철이 시원하게 꺾고 갈 겁니다. 이 6번 7번 두 놈 다 안고 가면 별로 재미가 없죠.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좀 보겠지만 4번만 문학타이거는 대가리고 6번 7번 대끼리 막건 중에 하나는 꺾고 간다. 자, 여기까지 예고를 드리고 백판짜리 이건 선복싱 하나 좀 건져 먹어야 돼요. 4번 문학타이거에 조철이 노리는 선복싱 백판짜리가 하나 있는데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졌고 요런 거 선복싱 하나 걸리면 의외의 한구라가 또 나옵니다. 한 50배 70배짜리 선복싱 하나 노리고 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4번만 문학타이거 놓고 불안한 인기만 꺾고 이것도 제대로 한방 거기에 선복승 백판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테니까 자 오늘 두번째 상한가 두번째 벤사인데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주시고 자 10경주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10경주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 세번째 오사마리 메인입니다. 자 오늘도 메인 승부는 3개 다 상한가로 여러분들께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이고 자 아까는 문학 타이거고 자 이번에는 1번마 문학 아리아리입니다. 오늘 뭐 문학 시리즈가 다 대가리급 가는데 자 이것도 혼합 3군 1200 문학 시리즈가 양쪽으로 나눠 들어왔어요. 10경주 11경주 자 박으론입니다. 인코스 이점에 선행 조지고 나가는 거죠. 박병윤이의 5번마 쾌한 예봉산이 좀 빠르지만 마필도 뭐 조막땡이 많아고 박병윤이가 박으론이 때리고 조지고 나가는데 갖다 비빌 일 없죠. 이런 거는 뭐 고참한테 봐주고 안 봐주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번마 쾌한 예봉산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달라요. 하지만 밖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굳이 박병윤이가 어른이하고 비빌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 그렇다면 1번만 문학 아리아리는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다. 최근 끈기 보이고 있죠. 인코스 2점도 있고 약한 상대 만났고 1번만 문학 아리아리 자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문제는 7번만 업라이트입니다. 이게 아마 대끼리 갈 것 같아요. 업라이트 자 요거 요게 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자 업라이트가 자 이게 추임마예요. 물론 5kg 감량에 자 승군전을 지금 외산 3군으로 뛰어들어 왔는데 외산 3군이 좀 덜덜하다 뭐 이렇게 느꼈나 봅니다. 28조에서 자 문정근이가 추입으로 때려 올라올까 자 1번 7번 대끼리 맞건 가는데 요거 깰놈 제대로 또 하나 걸린 놈 컨디션 이빠이 올라와 있고 기승기수 제대로 앉은 놈 배당이 또 짭짜름하게 나옵니다. 대끼리가 7번만 업라이트로 팔려가기 때문에 자 요거 11경주 메인으로 또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한방 또 때려볼만 하다. 자 11경주 오늘 세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번만 문학 아리아리는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7번만 업라이트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예측권 20장 아나짜리 한방 벤싼데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때리려고 합니다. 자 11경주 자신 있으니까 한구라 때려 먹자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까지 자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오늘 제주경마는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오늘 금요일 제주경마 뭐 싹쓸이 독탕 때리고 왔는데 조철이 역시나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이 제주 경마 기가 막히게 맞추죠. 제주 조교사 제주 조교 제주 기수 하나도 몰라도 조철이 열심히 조철 눈깔 믿고 공부하는 대로 잘 갖다 꽂습니다. 배당이면 배당 한방이면 한방 자 제주 4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인데요 자 요거 제주경마는 달러박스 승부가 하나 또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백전불태죠. 백전불태. 잘 나가다가 직전 경주에도 대가리 대끼리 팔리고는 부러졌습니다. 안덕수가 갈아탔는데, 자, 백전불태가 인기 1위입니다. 백전불태는 데뷔전부터 조철이 여러분들께 3번 연장 추천을 드렸던 놈이죠. 자, 직전 경주에 드디어 요게 조금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야, 직전 경주는 좀 경주가 꼬였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왔다. 예, 아마 많은 예상가들이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7번마 백전불태가 아마 현장에서 강하게 대가리로 팔릴 건데, 자, 7번마 백전불태 이길 놈, 이길 놈 한 놈이 또 싹 숨어 있습니다. 예, 안쪽에 3번마 광명지존, 자, 이런 게 선행 나가는데, 조철이 노리는 요 달러박스 요 놈이, 조철은 선행을 지지고 나갈 수도 있어 보인다. 배당도 짭짤한데, 자, 직전에 좀 무리했던 놈입니다. 좀 기대면서 아쉬움도 남겼고, 자, 요번 경주 기승기수 제대로, 등어리도 제대로 앉았는데, 제가 볼 땐 능력상 이놈이 또 쌍승시까지 대가리입니다. 이건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백전불태, 자, 인기 대가리 팔리지만 요거 뒤로 돌려놓고, 요거 이길 놈, 직전 경주 전개 무리했고, 기승기수 제대로 앉았고, 능력상 잠재력 제일 세고, 이놈이 대가리야, 이놈이. 이런 건 쌍승식 들어오면 역상승식 따따블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주 4경주는 배당으로 때립니다. 예, 7번마 백전불태.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완장으로 붙이는 놈도 7번마 백전불태에다 붙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 달러박스에 나나짜리 한번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완장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낼 테니까요. 비록 A급 승부지만, 자, 요것도 상한깜방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제주 4경주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제주 상한가는 요거 6경주에서 가야죠. 제주마 1등급 1110m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제주 1등급 조철의 주특기죠. 뭐 조철이 전부 한 구라씩 다 때려 드렸던 놈 싹 총 출동을 했는데, 2번마 백호군주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 조철이 전부 한 구라씩 다 여러분들께 때려드리고 빼드리고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메인입니다. 자, 원유리가 기승을 한 2번마 백호군주죠.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2번 게이트에 원유일이 직전 경주에 다시 호전된 걸음으로 올라왔고, 경주 거리 1110m 적정 거리입니다. 자, 2번마 백호군주는 대가리가 왔는데, 자, 후착에 과연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자, 우리 또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 하나 드리면요, 자, 아마 4번마 영상신호, 문성호의 4번마 영상신호가 이게 대끼리 갈 것 같은데, 자, 4번마 영상신호 이기러 갈 놈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4번마 영상신호 대끼리 가겠지만, 뭐 완전히 꺾든 아니면 잘해야 이거는 받치기 막권이라면 말씀을 드리고, 자, 2번마 백호군주를 놓고 4번마 영상신호 때려잡으러 갈 놈 한 놈, 안 팔리는 놈 한 놈, 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10배에서 한 10배, 15배 사이 봅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조금 불 수는 있어도 10배에서 15배. 아주 짜릿짜릿한 배당이죠. 자, 2번 백호군주 놓고 한 10배 이상 배당 보면서 상한가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제주 6경주 2번마 백호군주 놓고 대끼리 팔리는 4번마 영상신호 뒤로 돌려놓고, 자, 상한가 한방 찍어먹는 벤츠 한 대 걸린 놈, 자, 2번 놓고 짭짤한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6경주 제주 6경주 또 상한가 한방 때립니다.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까지 해서, 자, 8월 10일 토요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경마 예상, 진검다리 경마 예상 방송 여러분들께 다 함께 했는데, 자, 추천 경주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부터 출발하고요, 2, 4, 8, 10, 11, 2, 4, 8, 10, 11 제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내일 조철이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 조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자, 요 방송 끝나기 전에 구독. 꼭 구독 신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자, 조철은 내일 현장에서 좀 더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